이번 주제는 사법청입니다. 사법청인데 요번 이 주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아마 대학원 정도 수준 혹은 여러 개의 이 스페이스 웹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해 하는 그런 프로젝트 여러 건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아주 고도로 숙련된 개발자들에 한해서 한번 참여를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요 구체적으로 코딩할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돼 있어요. 3권 분립에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1권 무분립입니다. 통합입니다. 통합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1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과 입법과 행정권을 다 제거하고 그냥 국민 시민권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일단 시민권으로 모든 권리를 통합을 하는 거죠. 시민권으로 모든 권력을 통합.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행정 같은 경우입니다. 행정권 같은 경우는 자동화했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시청, 도청, 읍면동 사무소,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을 가능한 자동화하는 거예요. 자동화해서 무인화하는 거죠. 무인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는. 요거는 그렇게 사실 어렵진 않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후보자는 이들 자신입니다. 시청이나 도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중앙행정기관 자신이 이렇게 자동화 무인화를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체인데, 문제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걸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딜레마입니다. 가장 적합한 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2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개발자들과 여타 전문가, 퇴직자들을 해서 일단 신도시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신도시, 제주 교육도시 같은 신도시에 한번 먼저 적용해 보는 거죠. 무인 행정 체계를 제주 교육도시와 같은 신도시에 적용해 보고, 그리고 그 성과를 봤어. 그리고 미비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보완한 다음에 여타 기존 도시로 파급하는 형태. 이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법권입니다. 입법권은 이제 간접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하고 있죠. 간선제죠. 간선제 혹은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직접민주주의로 바꾸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이고, 이게 하는 역할이 우리가 입법청의 역할이죠. 그래서 입법청을 코딩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의원들에게 위임된 권한을 시민들에게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입법청은 결국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거죠. 그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것이 사법이에요. 사법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사법은 사법청으로 대신하자는 거죠. 사법부가 아니고 왜 사법청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 점도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청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재판하는 거죠. 재판,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범죄의 경우 처벌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사법의 결정인데, 이것을 자동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피고가 되는 사람들에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혹은 사회에게 또는 사회에 어떤 피해를 미쳤느냐는 거죠. 사회에 어떤 피해를 끼쳤는가 하는 거죠. 그죠? 특히 어떤 사회 체제 유지에 어떤 해를 가했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가 뭐예요? 따라서 사법청은 모든 시민들의 모든 활동에 대해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야지 피고가 된 피고가 된 모든 시민들, 시민들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접근권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시민들은 자신의 시크릿 키, 시민들은 자신의 시크릿 키를 사법청에 보관해. 그죠? 그리고 본인 인증 후에 그 키를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본인 인증으로 키를 SK를 가져와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의 SK가 보관되는 곳이 사법청입니다. 뭐 사법청은 굉장히 보안이 치밀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보안을 치밀하게 할 것인가. 더군다나 SK를 중앙집중적인 어떤 기관에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SSB 스칼트버스의 철학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스페이스웹의 철학에는 맞습니다. 왜냐니까 이 사법청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시스템이에요. 그냥 시스템. 이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프로그램. 근데 이걸 중앙에다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별도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인증으로 SK를 가져와서 일상생활에 활용합니다.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그러니까 SK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죠. 그럼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건 지문이라든가 공채문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증명문 등등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피고가 됐을 경우 피고에 대한 어떤 그 과거의 개인정보를 가져와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사법청에게는 부여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법청은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그가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의 정도에 상하는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건 시스템이란 말이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 판사와 AI 판사의 협업으로 협업 체계. 그래서 사람 판사 AI 판사가 먼저 뭐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사람 판사가 판결을 내리든지 아니면 사람 판사에게 판결을 내렸는데 사람 판사의 판결이 대중의 상식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AI 판사가 그것을 수정할 권한, 조정할 권한을 AI 판사에게 준든지 이거는 어떤 정책적이고 사회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문제이니까 이거는 개발자들이 할 문제가 아니고 개발자들은 AI 판사를 개발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 판사와 AI 판사 간의 협업 방식은 인문학자들이 결정하겠죠. 인문학자, 인문학 혹은 사회학, 뭐 그게 그겁니다만 이 협업 방식을 결정하고 그리고 개발자는 그 결정된 방식에 따라서 AI 판사를 코딩합니다. 코딩합니다. AI 판사 코딩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게 좀 비교적 쉽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1번 판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판례. 판례를 기초로 새로운 사건의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죠? 유무죄 여부와 형량 결정합니다. 이거는 뭐 이미 개발된 그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것보다 조금 진보한 방식도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그거는 또 별도의 AI 시간에 머신러닝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청입니다. 근데 이게 왜 사법청이냐라고 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하는 그 이유는 이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법부가 아닌 사법청인 이유는 첫째 일단 사람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 판사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사람은 근무하지 않고 순수한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조직표를 보면은 한국의 정부 조직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각 위원회 경호실이 있고 그리고 각 부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위계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있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히 몇 부, 몇 층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광역시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이게 기존의 어떤 정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부 시스템을 보시면은 기존 정부를 보면은 일단 어떤 위계적인 조직도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원화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대부분의 국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중앙정부 역시도 위계적인 조직도를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 역시도 위계적인 조직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건 논리 실험입니다. 논리 실험, 사고 실험이죠. 사고 실험의 코딩 실습이잖아요. 코딩 실습에서는 이렇지 않고 모든 조직이 수평적 관계, 모든 조직은 수평적 관계이고 따라서 위계 조직이 없다는 거죠. 위계 조직이 없고 따라서 모든 조직은 다 층입니다. 모든 조직은 관계이고 모두가 다 청이죠. 청. 그죠? 청와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청와대를 만들려면 청와청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조직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된 관계, 연결 혹은 연동된 관계. 연결과 연동은 의미가 좀 달라요. 연동은 어느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도 바뀌는 게 연동이고 연결은 둘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한 이유가 그리고 또한 모든 조직은 시스템이다. 사람이 없는 무인 오토노머스라는 거죠. 그렇죠?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국가 체제 자체를 어떤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뭐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만 더 하자면은 국가주의예요. 스페이스 웹은 국가주의인데 좀 이 국가가 좀 특이한 국가입니다. 어떤 국가냐니까 국가에다가 자동화주의죠. 국가 자동화주의. 그렇죠? 국가주의는 국가주의인데 국가 자동화주의. 국가를 무인화하고 국가 체계 자체를 무인화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로 구성을 하자는 것이 스페이스 웹이에요. 지금까지 뭐 이런 종류의 실험이나 사고 실험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페이스 웹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 실습 차원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 사법청의 경우는 이거는 사법 시스템, 재판 시스템을 다루는 것이고 따라서 이전에 다른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코딩 실습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코딩 실습을 몇 건을 한번 해본 참여해본 그런 경험자들이 참여해서 한번 진행해볼 만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